네, 배지대학교 생명공학과 이상수 교수입니다. 배지대학교 생명공학과는 생명현상의 이해와 공학적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인류의 건강과 환경과 관련된 기술과 소재를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회적 진출 분야로는 의료, 제약, 식품, 화장품, 환경, 농업 등 생물과 관련된 모든 분야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근한 대덕 테크노밸리와 연구단지의 산업 현장과 긴밀한 협동체제를 이루어 현장감 있는 실용실습 교육을 운영하여 진로 및 취업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와 질병 진단 등에 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 21세기 바이오 중추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배지대학교 생명공학과의 교육과정을 보면은 1학년에서는 일반 생물, 일반 화학, 유기화학 등 기초과목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초과목을 공부하고 2학년에서는 일반 미생물학, 생화학, 생화학 실험 등 기초과목을 확대해서 생물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3학년과 4학년에서는 생명공학 과목을 더 충실해서 분자생물학, 분자세포생물학, 분자효소학, 분자임상진단학, 분자세포진단학 등 심도 있는 학문과 응용 학문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3, 4학년에서는 캡스톤 디자인, 현장 실습 등을 통해서 산업 현장과 연계된 과목을 이수하고 이를 통해 취업과 진로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고용노동부 주관 IPP형 일학습 병행제를 실행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이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서 3, 4학년 때 장기 현장 실습을 회사로 가서 일을 하고 이 일을 한 것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의료, 제약, 화장품, 식품, 환경, 농업 등 분야에 관련된 회사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학원에 진학해서 학위를 취득 후 전문적인 그 인력으로 연구소와 회사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과 관련된 그 자격증으로는 생명공학기사, 식품공학기사, 환경기사, 변리사 등이 있고 이들을 취득하여 취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배지대학교 생명공학과에 진학하면은 여러분들을 취업과 진로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화이팅!